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얼굴이 있었죠. 만들어 놓은 얼굴을 자, 불러와 주시고요. 그래서 불러와 주시면 저희가 처음에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얼굴에 손하고 발만 달려 있게 되네요. 자, 요 상태에서 이 얼굴 부분을 일단 좀 옮겨 주시고 스케일도 일단 지금 현재 중심축이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좀 줄여 주시고 아, 저희가 눈까지 만들어 놨었죠? 눈도 같이 갖고 와 주세요. 일단 눈도 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얘네들 사이즈가 이렇게 눈하고 얼굴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눈하고 얼굴하고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얘네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요 프리 이거 트랜스폼 요 부분을 다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죠. 여기 어플라이 부분 올 트랜스폼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모든 이제 로테이션하고 스케일 요 부분이 다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이제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보면은 지금 로케이션이나 스케일이나 요런 게 이제 디멘션 요런 부분들이 지금 다 틀어져 있는데 얘도 이제 올 트랜스폼 해주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눈하고 얼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스케일로 줄여주시게 되면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실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옮겨서, 자, 여기다 스케일 조절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얘 얼굴하고 일단 크기가 일단 좀 달라요.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을 경우 좀 어느 정도 뭐 사이즈 조절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놨을 경우 굉장히 좀안 맞고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돌 얼굴을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줬지만, 자, 여기서 좀 같이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일단은 이 상태에서 얼굴이 약간 좀 위아래로 좀 줄어든다든지, 양옆으로 좀 늘어난다든지, 요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눈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얼굴만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로테이션도 좀 봐줘야겠죠. 그다음에 얼굴 좀 요런 식으로 이제 얘네가 보여지는 요 이미지대로 좀 지정을 하니까 그나마 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해요. 느낌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울려 보입니다. 실제 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그 인물 얼굴 부분을 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부분.
근데 저희는 이제 실사 얼굴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든 다음에 몸은 그냥 좀 약간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잠깐 요런 얼굴 요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요거 사이즈도 사이즈 요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가지고 놓고 있는데 요거 요 얼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요 사이즈를 줄여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이즈가 줄어들기 전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을 그냥 줄여서 배치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 얼굴 배치하고, 오, 엄청 작아지네요. 몸에 비해 얼굴이 엄청 작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 얼굴이 좀더 여성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에서 배치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얼굴 배치를 해줬으니까 저희 지금 여기 구멍 부분이 뚫려 있어야 되니까 여기 귀 옆에 여기 구멍이 저번에 이제 다듬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 좀 진행해 줄게요. 일단 뭐 저희는 여기 안쪽으로 라인을 집어넣어서 뭐 삼각형으로 두든가 아니면 다른 도형으로 만들어 놔도 뭐 최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놔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구멍을 좀 막아주겠습니다. 이 부분. 자, F 눌러서 구멍 막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선정리를, 자, 얘를, 요 그냥 가운데 라인 넣어주기만 하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네요, 얘네들. 이렇게. 그죠?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귓볼 좀 두툼하게 모양만 얘네만 좀 안으로 좀 이렇게 간격을 좀 넓혀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좀 삼각형으로 잡아줄까요? 그래야 좀덜 깨질 것 같아요, 면이. 자, 이렇게 놔주시면 구멍이 이렇게 막혔습니다. 귓볼 부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좀 두툼하게 좀 잡아주실 거면은 이 부분도 얘네를 앞쪽으로 조금 더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귀 부분도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 부분 연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이 안 보이니까 몸도 선택해서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요 머리 부분도 와이어프레임으로 좀 뭐 굳이 얘는 와이어프레임 둘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모양을 맞춰 줄 건데, 지금 현재 목 부분이 하나 둘 셋 여섯 12각 12각이 아닌데 하나 둘 셋 네 개 7 14각입니다 14각인데 여기 지금 머리도 이제 보면은 머리 부분도 보면은 일단은 14각은 아니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자, 한 줄이 좀 지워져야 돼요. 한 줄 한 줄만 지워지면은 요 목 부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목을 어디를 지워줄 거냐면은 뭐 뒷부분을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고 앞부분도 지워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앞부분에 라인이 좀 좁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요 부분을 요 라인을 좀 없애도록 할게요. 요 라인 이 라인을 없애주려면 저희가 그 손 만들 때 했었던 방식으로 요 중간쯤에다 요 부분에다가 자 요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라인을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 삼각형 있는 부분의 라인을 디졸브로 지워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없어졌죠?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요 위치 요 목에서 요 보이는 요 라인들 있죠. 요 라인에 맞춰서 이 라인에 맞춰서 얼굴 부분 있는 요 면들 불필요한 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요런 부분들 어? 여기 요렇게 지워주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일곱 어? 제게 하나 더 지워줘야 되네요. 저도 잘못 봤네요. 자 여기 귀 밑으로 내려오는 요 부분에서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하나 일단 붙여놓고 좀 정리할까요? 지금 되게 복잡해졌는데 자, 몸을 좀 숨기고 여기 면을 좀 더 지워주고요. 몸하고 현재 지금 안 맞아서 요 부분을 좀 지워주겠습니다. 요 부분을 지우고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라인을 좀 많이 지워줘야겠네요. 자, 먼저 연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디하고 페이스하고
바디하고 페이스를 요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컨트롤 J 조인이죠. 조인 하나로 합쳐주시고 여기 면 점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가운데 있는 점, 몸에 있는 점을 머리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아이고. 이 점을 여기에 자, 붙여주시고요. 하고 L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면을 좀 지울까요? 지우고 일단 연결해 놓고 나서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여기 지금 없어졌죠? 이 부분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간격을 띄엄띄엄해서 일단 가운데도 연결해주고 자 일단 연결을 해줬어요. 지금 일단 머지로 연결부터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빈 선들 부분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목에서 이 부분에서도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도 뭐 여기 윗부분에다가 라인을 더 추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목 부분에 이제 근육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면서 여기가 살짝 뭐 살짝 이렇게 이제 V자 라인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여기에 목 부분에 라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얘네 두 개 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앞부분은 됐고요. 앞부분 그리고 뭐 굵기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이런 거 잡아주는 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씩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턱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만들어질 거라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바로 연결이 아니라 여기 안쪽에서 하면은 이렇게 잡히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점을 또 연결해 주시고 안쪽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잡고 머지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그럼 지금 머리 부분하고 목 부분하고 이제 점들이 연결은 다 되었습니다. 요 부분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 정리가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어둠이 잡히는 요 부분들이, 자, 면이 이제 그 노멀이 잘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코 노멀 부분 한번 또 확인을 하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아 여기도 있었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연결 다 해주시고, 자 그리고 폴리고, 그러니까 노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조인하고 연결을 좀 시켜주니까 여기 뭐 제대로 정리가 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요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요거 노멀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요거 체크해 주시면, 요거 체크해 주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지는 부분을, 자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색상은 무조건 파란색, 안에 내부로 보이는 색상은 빨간색, 이렇게 맞춰주세요. 몸통처럼. 그래서 여기 얼굴 부분에, 얼굴 부분 자 엑스레이로 해서 면을 선택을 해주실 때도 여기 뭐 셀렉트, 요 셀렉션 박스 부분, 셀렉트 방법 뭐 라쏘 기능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라쏘 기능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요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페이스 부분에 여기 점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게 Alt-N이었죠. 플립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자 지금 눈도 빨간색이네요. 지금 제 거. 그래서 요 눈 부분까지, 눈 부분까지 아이고 눈만 자 플립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다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이제 선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여기 이제 목 부분은 여기 턱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 라인들은 이렇게 연결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도 나이프 툴로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 부분도 여기 모양은 일단은 여기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목이 근육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선 정리를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 다듬어 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삼각형 되어져 있는 것도 여기 가운데 라인 하나, 가운데 라인 하나, 이쪽으로 라인 하나 이렇게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굳이 지금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부터 선정리 좀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에 거의 가려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얘 부분보다는 여기가 낫겠네요. 조금 계산하면서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하나씩 정리해보죠.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긴 지금 사각형이니까. 네, 여기 지금 목 부분에 선들이 다 정리가 됐네요. 요건 그냥 지울게요.
일단 선만 다 연결해 놨습니다. 굴곡이나 이런 거 아직 정리 안 됐고요. 자, 여기 라인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제 좀 부드럽게, 그리고 목도 조금 더 얇게, 여기 뭐 거의 요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뭐 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밀어 놓고, 오, 아, 또 이렇게 됐다. 아, 자, 일단 자, 여기서 선 정리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선 정리부터. 요 부분이 좀 여기 턱 요 라인보다 안으로 들어가줘야 여기 턱선이 생겨나요. 그림자가 잡히면서 살짝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요 모양에 맞춰서 목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좀 현재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목이 실제 저희가 만든 것보다 조금 더 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목 윗부분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밑에 부분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가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에다가 루프컷 컨트롤 R 눌러서 루프컷 넣어주시고, 그리고 선 또 이제 목 굵기 목 요 이제 곡선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러까지 넣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 부분까지 지금 다 나왔죠. 이제 하나 오브젝트로 이렇게 다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 오브젝트가 지금 바디로 되어 있는데 이름까지 바꿀게요. 여기 복근 들어갔던 라인이 없어졌어요. 아, 바뀌었네. 어차피 이제 UV를 펼쳐서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을 거기는 한데, 자, 여기다가 이제 머테리얼까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머테리얼 들어와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이죠. 플러스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머테리얼 보면은 아이고 머테리얼 보면은 여기 이제 베이스 컬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 거 요게 엉뚱한 게 좀 들어가져 있어서 자, 피부 색깔 한번 입혀 보도록 할게요. SSS 이제 기능 약간 좀 투과되는 빛이 투과되는 그런 느낌의 이제 머테리얼 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라인 좀 안 보이게 해주고 와이어프레임. 자, 이 상태에서 머테리얼 자 플러스 눌러 주시고요. 자, 뭐 뉴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색상 베이스 컬러는 자 여기
노란색 여기 누르면 노드로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걸 집어넣어 줄수 있는 거고, 이 컬러 선택을 해서, 자, 피부 색깔을, 자, 여러분들 하나 넣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요. 서브 서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깐 렌더링을 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렌더링한 상태로 좀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이 좀 나와요. 색상만 좀 들어가져 있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이거 지금 제게 겹쳐져 있어서 그런 거라.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에서 보면 이렇게 색깔만 들어가져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색깔만 들어가져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서브 서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투과 부분이다, 투과. 빛이 들어갔을 때좀 투과되는 부분들을 좀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1이라고 두고 얘를 또 렌더링을 해서 F12 눌러서 렌더링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지금 배경색이 투과가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살색을 집어넣는데도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두 가지 색상이 겹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투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서브 서페이스라는 부분에다 숫자 1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서브 서페이스 컬러 부분이 있어요. 요 흰색. 요거랑 얘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사람 인체 피부라는 게 겉에 겉색이 있고 속색이 있습니다. 피부. 겉색과 속색이 있는데 지금 겉색은 살색이고 속색은 흰색이다 보니까 렌더링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 색상도 살짝 이렇게 색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렌더링을 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약간 좀 색상이 좀 약간 탄색, 약간 좀 까무잡잡한 피부가 나오죠. 좀 밝은 색으로, 겉 색상을 또 밝은 색으로 또 넣어주시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 그래서 요걸로 요두 가지로 색상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텍스처를 사용할 때도 베이스 컬러 부분, 여기 이제 베이스 컬러에 여기 이미지 텍스처 이걸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집어넣는 색상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서브 서페이스 컬러에도 이미지 텍스처 해가지고 또 속 피부 색상 해가지고 두 가지 색상을 집어넣고 거의 섞어주는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체보다도 여기 수치를 계속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0.5 정도 집어넣고 또 렌더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랑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과 또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서브 서페이스 뭐 0.133, 그러니까 요런 것보다도 이 지금 블렌더나 다른 툴이나 요런 걸좀 봤을 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요 수치 집어넣는 부분이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기준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0.133 집어넣었더니 거의 투과되는 부분이 없이, 그죠? 투과되는 부분이 없고, 또 어두운 부분에는 살짝 좀더 밝, 좀더 어두운 그런 색상들이 좀더 비춰지기는 해요. 요런 외곽 테두리 라인 부분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피부 색상 이 정도면 되겠다. 요런 부분들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게다가 여기 하나 더. 여기 스페큘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스페큘러. 이 스페큘러가 이제 반사율이에요. 반사율. 지금 서브 서페이스는 투과율,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프렉션이 되는 거고, 스페큘러는 이제 리플렉션,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좀 많이 조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것도 조절을 하면서 저희 피부가 뭐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 유광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냥 뭐 무광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페큘러가 높아지면 반사율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반사율이 요런데 이제 반사율이 세지는 거고, 이 스페큘러가 낮아지면, 자, 없어졌죠? 그 반사되는 부분이. 그죠? 하얗게 반사광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페큘러 부분과 이 서브 서페이스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장화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장화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변이 지금 살짝 이렇게 어두워졌죠. 시퍼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나오게, 느낌이 많이 안 나오게 서브 서페이스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나오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0.05 정도. 그래서 많이 티 안 나게. 그러면 이제 색깔만 여기서 다듬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색상만 좀 다듬어 주시면, 아이고. 색상만 좀 다듬어서 피부 톤을 맞춰 주시면 되죠. 스페큘러 부분하고 요런 느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금 현재 베이스 컬러랑 서브 서페이스 컬러랑 서브 서페이스 수치 조절하고 스페큘러 수치 조절해서 자 색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색감 정도. 그래서 요렇게 좀 한번 맞춰 보세요. 지금 요것도 저희 서브 서페이스, 아니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집어넣고 렌더링에서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게 이제 피규어가 나오게 됩니다.